그러면 두 번째 꼭지분데 소감 한마디. 뭐 여기 온다는 거가 이제 오늘 경기 이겼다는 거고 오늘 이기는데 잘 했기 때문에 왔으니까 좋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승리 소감 한마디. 뭐 지금 뭐 물론 남은 경기 얼마 안 남았지만은 몇 등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남은 경기 다 이제 전력으로 해가지고 한 경기 한 경기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순위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4위랑 5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팀 분위기는 좀 어때요? 분위기요? 뭐 5등으로 갔다고 해가지고 처치지도 않고 4등으로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좋아하지도 않고 정해진 게 아니니까 아직 순위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매일 바뀌는 건데 내일도 또 이기고 계속 매 경기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더 가셔서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아무 얘기 안 하던데요. 그냥 예. 아 오랜만에 좀 많이 뛰어다니다니까 거의 한번 찾아봤어요. 거의 100일 만에 도루한 것 같은데 막 오늘 많이 뛰어다니까 벤치에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5회 도루 성공하셨잖아요. 네. 작전이었는지 아니면? 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작전이었어요. 맞나? 이게 맞나? 네. 민우가 이제 사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다 이러고 저는 잘 모르겠다 반반인 것 같다 이러고 그냥 뭐 아웃일지 세이브일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확신이 없는 저요? 아 100% 확신은 못했어요. 네. 4번 타자로 지금 많이 나오셨는데 네. 부담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없어요. 그냥 네 번째 나가는 타자라고 생각하고 뭐 4번 타자가 선두 타자로 나갈 때도 있고 이제 물론 찬스가 많이 걸리긴 하지만은 그 상황에 맞게 치려고 하지 뭐 나는 4번 타자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부담 가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상황에 맞게 치려고 하고 있어요. 평소에 부담은 별로 안 가지는 스타일이에요? 부담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부담 엄청 느낄 것 같으니까 그냥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실 그런 부담감도 조금 아예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경기 전에 미팅 때나 이야기한 점 따로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 어린 친구들이 준혁이랑 이제 민성이랑 이제 어린 친구들이 화이팅을 많이 내더라고요. 뭐 누가 딱히 시켜가지고 뭐 벤치 분위기 올리자 이런 건 아니었는데 화이팅 막 열심히 내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신인 드래프트인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어요. 신인 드래프트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 때 정기전 합숙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명장을 갔거든요. 가가지고 모르잖아요 사실 언제 불릴지. 그래서 빨리만 불렸으면 좋겠다 사실 어느 팀이든지 빨리만 불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KT에서 빨리 불러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마음 편하게 그 행사장에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 팀 잘 왔다고 생각 들고 그때 뭐 그때는 이제 뭐 어느 팀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는 그냥 좋은 순번에 빨리 자기 이름이 불리고 싶을 텐데 뭐 얘기를 하자면은 그 아마추어 선수들 결과는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뭐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 푹 자고 이제 내일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그냥 잠 푹 자고 했으면 좋겠어요. 각오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각오라고 뭐 거창하게 할 건 없고 그냥 오늘처럼 이제 한 경기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뭐 저희도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이기려고 하고 있고 이제 좋은 순위로 끝낼 거니까 더 많이 야구장 찾아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더 힘내서 해보겠습니다.